4월 17일, 17일이고요. 발음이 되게 안 좋네. 네, 4월 17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작년인가 재작년 붙인 것 같은데, 일반 매실에 왕매실 붙여서 이렇게 자란 거고, 오늘은 이제 왼쪽 거 붙일 건데요. 다듬어서. 왼쪽도 매실입니다. 매실. 일반 매실 작은 거. 그래서 여기다가 주로 그 살구 좋은 품종을 붙여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농장 저 안쪽에라 거의 안 오게 되는 곳에 오늘 들어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죠. 네. 네, 대략적으로 가지치기 해놨고요. 네, 공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살구를 붙입니다. 살구. 접수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거 꺼냈습니다. 네, 냉장고 속에서도 이렇게 꽃이 지금 오고 있어요. 요거를 일단 붙이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깎이접 하겠습니다. 깎이접. 네, 그래서 많이 보셨는데 보이시나요? 아래 눈 띄어내고요. 그 다음에 45도로 나가지고 뒤쪽에 45도, 그 다음에 길게 나간다 그랬죠. 45도 들어가서 거의 수평으로 여기서 이제 틀었어요. 수평으로 한 칼에. 자, 이렇게 해서 매끈하게 됐습니다. 매끈하게 뒤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눈 하나 둘 세 개 정도 남기면 되죠. 3개 정도 남겨서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45도 비스듬히 한 칼에 뒤에, 예, 부름켜 형성층 맞을 곳은 길게라 그랬죠. 그래서 45도 들어가서 한번 약간 틀어주고요. 거의 수평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예, 거의 수평으로. 자, 됐습니다. 두 개. 눈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개 해놓고. 네, 또 보시겠습니다. 45도. 수평으로. 45도 나가고요. 수평으로. 네 개를 일단 했습니다. 네 개. 자, 그 다음 번째로는요, 레드 킹이라고 하는, 예, 살구도 아니고 자두도 아닌 아주 맛있는 과일을 하겠습니다. 플로트 레드 킹이라고 합니다. 예, 빨간 열매가 달려요. 그래서 45도 나가지고 뒤에 45도 가서 거의 수평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두 개 정도 가볼까요? 아, 이놈도 냉장고에서 이제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좋죠. 위쪽은 안 나오니까 지금이 딱, 지금도 딱이죠. 네, 45도 가고요. 45도. 네, 뒤쪽에 부름켜 맞출 곳.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자, 왕살구 했고, 그 다음에 플로트 했고, 요번에는 왕자도 두 개입니다. 45도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형성층 맞을 거, 네, 하나 있고요. 하나 더 합니다. 45도 하고,
평평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두 개 했습니다. 눈 세 개만 남기죠. 이렇게 해서 세 종류를 붙여보겠습니다. 세 종류인데 주는 살구를 따먹고 싶어요. 살구하고 자두 많으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붙여 놓겠습니다. 세 가지를.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 일단 해놓고 꽃은 이렇게 따주면 되고요. 지금 확실하니까 잎하고 꽃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깎이죠. 네, 깎이죠. 이런 식으로 조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끼워서 부름켜 정확히 지금 맞았습니다. 그래서 테이핑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꽃이 세 개가 나와 있죠. 이건 다 지금 따줘도 되는 겁니다. 따줘도. 그래서 따주면 속에 잎 나올 꽃이 이렇게 남아요. 하나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세 개가 있는데 따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주시면 요 작은 것들이 잎입니다. 네, 잎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요 붕긋한 거는 따주시면 되죠. 100% 꽃이니까요. 그다음에 요 가운데도 이것도 꽃이겠네요. 근데 이건 나중에 따주셔도 되고, 가운데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게 잎이 나올 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이핑으로 테이프를 잘 동여매면 되는 겁니다. 많이 보셨죠? 제 영상에서. 그래서 테이프 감는 영상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보여드려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접수 끼워놓고 테이핑 하겠습니다. 테이핑. 예, 삼각대가 작아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만, 불편하셔도,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예, 부름켜 맞았고, 예, 오른쪽에도 맞았습니다. 오른쪽에도 맞았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으로 45도씩으로 깎은 것도 맞았어요, 위도.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고정을 먼저 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틀었습니다. 한번 틀고, 두 번 비틀어서 틀어서 고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현란한 손물림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된 겁니다. 끝났죠. 아그로 테이프니까 광분해 테이프예요. 그렇죠? 아그로 테이프.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이제 이게 타개지니까 일부러 안 잘라줘도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도포제 이제 칠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해놓겠습니다. 예, 왕자도 이제 두 개 남았는데요. 그래서 자두도 꽃을 따줍니다. 그래서 가운데 지금 작게 남은 게 이게 순 나올 때예요. 그래서 좌우측 다 따줬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접목을 일단 끝냈습니다. 이제 도포제 남았는데요. 도포제 칠하기 전에 설명을 간단히 하고요. 이거 검정 테이프, 절연 테이프, 전기 테이프로 한 게 플로트 레드 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그로 테이프 하얗게 보이는 거 네 군데 붙인 곳이 살구입니다. 살구. 그 다음에 이쪽에 절연 테이프로 두 군데 해놓은 게 이게 왕자두가 되겠습니다. 왕자두. 그래서 이것도 아그로 테이프니까 왕살구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8군데인가요? 8군데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생각에는 살구하고 자두를 따먹을 생각이에요. 근데 상황을 봐가지고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가시는 안 자르고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잎하고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수분 증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를 겁니다. 접목이 된 다음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접에다가 붙여봤습니다. 이런 큰 상체도 다 도포제를 칠하겠습니다. 네. 네, 한 군데 좋은 곳이 있어서 하나 더 해놨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왕매실 했습니다. 왕매실.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접목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포제까지 접수에 도포제까지 칠했습니다. 그리고 접수에 위에 절단면뿐만이 아니고 이런 중간중간에도 좀 칠해 놨어요. 수분이 증발을 좀 덜하게. 그래서 이거는 굵은 공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접목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품종을 남길 거냐 다둘 거냐 그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4월 17일 접목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있는 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접붙인 왕매실, 그 다음에 여담인데 옆에 또 보이시는 게 이게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 우리말로는 개암이라고 했어요, 전에. 그래서 헤이즐넛 평군지 평원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그런 품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엄청 달립니다. 개암 헤이즐넛이요. 네.